어떻게 판소리를 또 배우게 됐어요? 저는 어릴 때 드라마를 이제 엄마랑 자주 보다가 그때 쿠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어떤 친구가 캐릭터가 기억은 안 나는데 막 땅에서 막 홀로 갈까 보다 이런 판소리를 불렀었는데 제가 엄마한테 딱 보고 그거 하고 싶다고 저게 뭔진 모르겠는데 저 노래 하고 싶다고 이래서 엄마가 한 2년을 안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, 부모님께서. 공부하라고? 네, 그러다 결국 제가 이겨서 초등학교 때 한번 시작을 해봤던 것 같아요. 아니, 부모님이 그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? 제가 워낙 흥미가 있는 곳에 딱 빠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연습을 해서 미녀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, 학교에서. 안 배웠는데요? 혹시 선생님이 카세트 테이프인가요? 좀 그랬습니다. 저번 주 참고. 네, 좀 그랬었는데 제가 1등을 해버려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타계회 때 한번 그 무대를 꾸려봐라 이러셔서 제가 배운 게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엄마가 이제는 안 되겠다. 이제는 한번 배워볼래 하셔서 학예회를 위해서 선생님과 만난 인연으로 이제 대학 졸업까지. 그 혼자 연습해가지고 대상 받았던 거 어떤 건지 기억나요 아직도? 오나라요?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. 짧게 들으세요, 짧게. 오나라 오나라 아주 오나 이런 노래였죠. 나 탁성이 너무 매력적이네요. 근데 또 깨끗한 탁성이에요. 이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에요. 바다처럼 빛나는 해수입니다.